아니, 그 조수진 의원의 막말로 네. 덮인 또 막말들이 꽤 있었더라고요. 네. 그 와중에. 그 아. 같은 이제 이 일이 벌어진 것이 광진구 을 네. 지역이죠. 그곳에서 지난번 총선에서 낙선한 오세훈, 예, 지금 국민의힘의 시장 후보, 서울시장 후보죠. 이분이 또왜 그냥 올드맨인 줄 알았더니 그 사이 또 네, 아. 일베 정치인 같은 혐오성 발언을 그 사이 한 거예요. 우리 쪽에 부정적인 뉴스만 나오던 와중에, 사실 저는 그 조수진 의원이 얘기했던 그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그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일반 우리가 뭐 사석에서 그냥 뭐 술자리에서 뭐 평소에 얘기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선 그런 발언을 공식적으로 했다는 것이 저는 조수진 의원이 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 정도면 당에서 뭐 윤리위를 또 징계위를 열어서 사퇴하라고 얘기해야 할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좀 사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남성, 뭐 피해자는 여성 이런 사실 좀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실제로 저도 그 동성 간의 그런 성추행이나 성범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여성이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돼. 뭐 같은 여성이니까 이런 식의 뭐 터치를 해도 돼. 특히 남성이라도 같은 남성이니까 이렇게 해도 돼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야 할 텐데, 국회의원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지도 않네요. 예, 조수진. 제가 그 부대변인 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동아일보 기자로 저희 그 대변인실에 출입도 하긴 했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아마도, 저 야당 쪽에 편을 들면서 방송에서도 계속 좀 편파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좀 심각할 정도로. 그 특유의 그 말투가 있죠. 그 북한식 말투를 써가면서, 근데 아마 의원이 되고 좀더 심해졌어요. 그막 이렇게 발음이라든지 이렇게 말투가 더 심해졌는데, 그 전에도 항상 굉장히 좀 편파적으로 그뭐 채널A나 그쪽에서 좀 방송을 했던, 특히 가장 중요했던 건 비례대표 재산 누락 신고를 했었죠. 10억이 넘는 재산을, 사실 누락했다는 것도 이건 굉장한, 거의 이건 당선 무효형에 가까운 저는 중대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경솔하게 막말을 했다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당이 또한 우리 지지하시는 분들이 정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 11억 재산 누락 네. 부분이 80만 원으로 예, 또 선고가 됐죠. 그래서 이게 형평성 논란에 또 휩싸이기도 했는데, 아, 우리가 이제 그동안 국민의힘이 그 전에 미래한국당, 뭐 자유한국,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뭐 당명도 지금 계속 네, 헷갈리네요. 뭐 근데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새누리당, 뭐 이렇게 네. 계속 가면서 이들이 자기들의 막말에 의해서 지지율이 떨어졌던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정책적 대안을 내놓을 힘이 없으니 계속 어떤 그냥 이렇게 패부를 어떻게 찌르고 싶은 분에 대한 부분을 막말로 이게 포장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그 의식 수준이 그러니까 아주 저급하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그이 그동안의 막말들이 지금 이번 주에 지금 저도 논평도 내고 우리 당에서도 세게 지금 이 조수진 의원을 국회의원 자리에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정말 세게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고민정 의원은 직접 모욕죄로 또 고소도 했고 그런 이유는 그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들한테도 우리가 이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지키지 못하는 본분을 모르는 의원을 그대로 배지를 달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윤리위원회에도 제소를 했고 사퇴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아 기가 막히. 전그 단어를 후궁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아서 다시 언급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뭐 워낙 잘 아시니까요. 그러니까 그산 권력에
엎혀서 마치 당선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광진구 을 지역의 전체 유권자들까지도 비하한 발언이 되는데 또 그 여성 비하 발언이죠. 그렇죠? 네. 뭐 이거는 성희롱이라는 거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를 못 하더라고요. 그 발언 이후에 우리 당도 그렇고 주변에서 뭐 자당 내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근식 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그쪽 그 당 내에 있는 그 당협 위원장이죠. 그분도 이건 부적절한 표현이다. 그리고 뭐 많은 논평가들도 이 말은 너무 잘못됐단 말을 하는데 그 당시 바로 조수진 의원이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네. 오히려 막말을 한 건 고민정이다. 근데 막말을 뭘 했습니까? 지금 네, 제가 그걸 한번 그래서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고민정 의원님이 조수진 왈 고민정 의원님의 막말이 있습니다. 야, 근데 저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좀 봤는데, 그러니까 조수진이 얘기하기를 고민정 의원이 막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 고민정 의원이 했던 말은 뭐냐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향해서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 뭔가 막말이라고. 네. 팩트에 근거한 네. 사실을 얘기했고. 그래서 저 지금 제가 잘못했나 해서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 이 말이 조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민정이란 사람의 바닥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 그 말을 받아서 저기.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그 이후에 또 그 발언이 나온 건데 제가 이걸 한 10번을 봐도 이 말이 막말인가. 이거 어떻게 보면 사실이죠. 팩트죠. 예, 이거는 뭐 개인의 뭐 편견이나 뭐 생각,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간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한 건데. 그 조수진 이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었길래 이런 표현을 썼는지 정말 전 이해가 안 되고 그 사태도 사태지만 성인지 감수성, 뭐 성인지 교육을 다시 제가 볼 때 뭐 최소한의 시간을 둬서라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발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성을 굉장히 좀 비하하는 것인데 그 깊은 의미 속에는 여성은 스스로 할 수 없다. 여성은 누군가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지 여성이 자립적으로 자기가 뭐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그런 의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조수진 의원이 모르겠어요. 아직도 지금 반성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과문이라고 올린 네. 내용을 짧게 이제 그 반박을 한 다음에 논란이 되고 나서 뭐 자기 쪽에 있는 뭐 그쪽 보수 쪽에서도 이건 말이 너무 심각했다라고 얘기들이 들려오니 마지못해서 올린 글이 이제 어제 올린 글이었습니다. 그 페북에 올렸던 그 후궁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망언은 지우고 정치적 논란에 대한 부분만 언급을 해요. 그 이것은 사실 반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성할지도 모르고 또 이분은 이전에 기자 출신이잖아요. 아무리 뭐 보수 언론의 기자였든 이 글이 무기였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밖에 글을 쓸 수 없고 표현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내면에 가득 차 있는 자기 스스로 느낀 아까 말한 그 어떤 여성들이 뭐 힘 있는 자의 등에 없지 않으면 그 정도 자리까지 갈 수 없다라는 그 비하, 여성 비하의 그 의식 수준을 가득 머릿속에 장착을 하고 있지 않으면 뭐 반성할지도 모르는 거를 본인 스스로 보여준 거예요. 본인의 민낯을 보여준 건데 더 그 어제 반성문도 아닌 입장문 같은 그런 SNS 글을 보고 전 솔직히 더 화가 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인 얘기도 없고 한 부분을 굉장히 세게 지금 뭔가 답을 해라. 너네는 어떤 입장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도부에서도 지금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쪽 당은 그래도 보수 언론들이 한마디 안 해주니 또 금방 잊혀지겠죠. 근데 여러분, 예, 조수진은 사태가 답이다. 이렇게 같이 외쳐주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게 인격적으로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 다 이제 뭐 본인 스스로 드러낸 거니까요. 누가 옆에서 부추긴 네. 것도 아니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는 그 언론인 출신의 정치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품격 있는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고 전달 능력 같은 경우가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와 반대로 조수진이라는 사람은 그가 사용하는 그런 단어라든지 정말 언론인 출신으로서
정말 바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말을 사용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이 했던 말을 우리 당 의원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아니면 이런 생각조차 할 수 있나?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답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있는 그 의식 수준이라는 게 극명하게 그 차이를 드러낸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더 말해봤자 이게 뭐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없고 그들이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이제 두고 보면서 저희도 이제 그 상황들을 지켜봐야 되는 수밖에 없겠는데요. 아니 그 조수진 의원의 막말로 네. 덮인 또 막말들이 꽤 있었더라고요. 네. 그 와중에 같은 이제 이 일이 벌어진 것이 광진구 네. 을 지역이죠. 그곳에서 지난번 총선에서 낙선한 오세훈, 예, 지금 국민의힘의 시장 후보, 서울시장 후보죠. 이분이 또 왜 그냥 올드맨인 줄 알았더니 그 사이 또 일베 정치인 같은 혐오성 발언을 그 사이 한 거예요. 네, 이번에도 뭐 사실 조건부 출마를 하시고 그리고 보면은 또 나경원 이제 후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인턴 서울시장 하면 뭐 인턴 시장 할 거냐 뭐 이런 식의 좀 말을 하는데 지금 그 고성국 TV라고 그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출연을 해서 그 왜 패배했냐라는 그런 이제 대답에 특정 지역 출신이 많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 30~40대가 많았다 그러면서 양꼬치 거리에 조선족 귀화한 분들 몇만 명이 산다. 이분들 90% 이상이 친민주당 성향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우리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이제 우상호 의원님이 또 어쩌다가 일베 정치인이 되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셨는데 그 앞부분에 했던 말들이 또 그것도 있어요. 보수가 몰락한 게 박근혜 때 건방 떨다가 했는데 왜 그 잘못을 자기한테 찾느냐 뭐 이런 말까지 발언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대 40대 젊은 그 민주당 지지자가 많았고 네. 그리고 조선족이라고 네, 네. 하는 그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다양화되어 있는 곳입니까? 특히나 서울시가 다문화 네. 도시인데 이것을 완전히 배제한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특정 지역이 우리가 말하는 호남이지 않습니까? 네. 그쪽 지역 분들이 많이 사니 자기는 그곳에서 당선되기가 힘들었다. 아, 그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왜 농부가 밭을 탓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 본인이 발언을 어떤 걸 해서 문제가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알겠죠. 그리고 예전에 10년 전에 어땠던 인물입니까? 아이들 밥, 네. 무상급식 자기는 줄 수 없으니 나에게 너희들 밥 먹고 이게 무상급식 가능하냐 안 하냐 투표로 재신임을 받겠다고 해가지고 무릎까지 꿇고 아이들에게 밥 주지 않겠다고 했던 네. 시장이었다가 쫓겨났던 가운드신 분 아니에요? 그러고서 그때 투표권이 없었던 우리 나한테 밥 안 준다고 했던 그 시장을 이제 투표할 수 있는 친구들이 투표하게 될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본인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떨어진 이유를 밭을 탓하고 그리고 혐오성 발언이죠 사실은 그리고 배제를 하는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일반적인 그 시장 후보로서 나와서 할 수 없는 발언을 한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인데 아까 조수진 의원의 발언이 워낙 세서 크게 지금 소문이 안 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뭐 이런 그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다 또 제가 뭐 그 방송을 보지 않아서 확인을 못했는데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이제 우리가 무상급식 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오세훈을 그 정책에 있어서 약간 실패한 사람으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정책적으로 굉장히 좀 무능하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내렸는데 오늘 이 발언을 보면 이게 정책적으로 무능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의 좀 본성, 인성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닌가. 특히 광진구 지역도 본인이 서울시장으로 있었을 때에 함께 행정을 했던 지역이고 특히 그 지역에 출마를 했다는 것은 사실은 그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정말 적임자다. 그러기 위해서 선거 기간에는 뛰었을 텐데
이런 분들을 보고 사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실망을 하시는 게 정치인이 앞과 뒤가 다르다. 앞에서는 표 얻으려고 굽신굽신 되고 뒤에 가서는 우리를 무시한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오세훈 시장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전 시장을 보고. 근데 사실 모두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저는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출마했던 지역의 주민을 그렇게 비하하고 특히 앞으로 좀 오세훈 후보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많은가요? 이제 많아진 그 시대, 것보다 행동이 지금 네, 10년 전에 그 네. 마인드에서 머물러서 지금 그대로 온 것 같아서 올드보이. 네, 그래서 시대를 비치죠. 따라가지 못하고 네, 그 시대 정신을 잃지 못하는 거. 정치인이 사실은 가장 전 중요한 덕목이 그 시대를 맞춰가는 거, 시대를 이끌어가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당연히 저는 경선에서 뭐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